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 열린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첫 경기는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후반 들어 더욱 치열해진 승부는 아쉬운 무승부로 끝났지만 응원 열기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는데요. 도내 곳곳에서도 뜨거운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모여든 400명 응원단이 화면 속에 펼쳐지는 태극전사의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출전이 불투명했던 손흥민의 등장이 경기 몇 시간 전 확정되면서 첫 승리를 향한 관중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득점 없는 팽팽한 긴장에 응원석 곳곳에서는 아쉬움이 담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후반 들어 공격수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대표팀은 승리를 향해 기세를 몰아쳤습니다. 결과는 아쉬운 무승부. 대학교 운동장에서 또 거리 곳곳에서 응원을 펼치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이랑 월드컵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나가서 다 같이 보니까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추위가 하나도 안 느껴지고. 사상 처음 열린 겨울 월드컵. 야외뿐 아니라 실내 곳곳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 풀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응원하면서 보니까 더 재밌고 즐거운 것 같고,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6강으로 가는 첫 단추였던 이번 경기. 결과는 비록 아쉬운 무승부였지만 기대 이상의 선전에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정까지 이어진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위한 염원과 함성은 다음 주 월요일 대한민국 가나전 승리를 기약하는 희망의 불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